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세 번째 이야기, 시베리아의 횡단 열차를 탔던 저의 기행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하태무. 실크로드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 정수일 교수님과 한국 연극계의 대부이신 김성만 교수님을 따라 실크로드 초원로인 시베리아를 횡단했습니다. 실크로드라 하면 전통적인 비단길의 의미에서 확장하여 모든 문명 교류의 길을 말한다고 합니다. 육상로, 해상로, 우리가 가려는 초원로로 구분합니다. 19명의 동반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땅, 영하 30-40도나 되는 무시무시한 추위를 겪어야 한다는 정보를 갖고도 떠나보기로 합니다. 사실은 그 온도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추운지는 상상도 안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한없이 펼쳐진 노른 땅을 달리기로 합니다. 눈 덮인 시베리아의 끝없는 자작나무 숲에 새는 달빛을 보려 합니다. 브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56시간 6박 7일을 달려야만 하는 잠자는 땅 시베리아. 1891년에서 1916년까지 25년이나 걸려 만든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총 길이 9,288km로 아시아 쪽 81, 유럽 쪽 19%, 지구 둘레의 3분의 1이고 7번의 시간대가 바뀌면서 양단의 시차는 11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90여 개의 도시와 50여 개의 역을 통과하고 16개의 강을 지납니다. 1937년에는 복선으로 확장되고 2002년에는 전철로 광섬유 케이블이 생길 정도로 변화를 거듭합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추운 곳을 왜 가느냐고 말렸지만 모르는 곳엔 늘 신비스러움이 담겨 있고 그곳이 어떤지 궁금해지거든요. 사람이 사는 것은 아마도 이런 궁금증을 풀어가는 과정인 것은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가서 러시아의 이르크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데린부르크를 거쳐 상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유명한 예르미타즈 박물관을 보고 모스크바로 돌아와 한국으로 오는 14일간의 일정이었어요. 일단 인천 영종도에서 비행기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갔습니다. 툴라 강변 2300m의 고지에 유목민이 세운 불교의 나라였지요. 영하 29도, 천지는 눈밭이었어요. 굴러도 굴러갈 것처럼 옷을 많이 입고 전망대로 올랐는데 많이 입은 옷 때문에 머리에 땀이 나고 모자에는 성애가 하얗게 끼었어요. 살아있는 부처 복특하니 몽골을 다스리며 살았었다는 궁전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티벳에서 다라이라마가 살던 곳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원이었는데 이곳은 적고 소박한 사원이 티베트의 불상들과 불교에 관련된 탱화가 붙어 있었어요. 왕의 코끼리가 입었던 푸른 망토, 지각한 대신들이 벌주를 마셨던 대형 술잔은 신기했어요. 퇴락해가는 건물의 단층은 점점 빛을 잃고 그 대신 세월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깔린 마당에 마른 풀꽃이 간들거릴 때 검고 가느다란 그림자가 가만히 흔들거립니다. 19시간 이르크츠크로 가는 시베리아 기차를 탈 준비로
대형 슈퍼에 들렸더니 한국 물건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라면, 커피, 꿀 등등을 샀습니다. 역에서 기차가 약 20분 쉬는 동안 사람들은 재빨리 기차에 올라타야만 한답니다. 기차에는 물이 나오는 음료수대가 있고 물이 고이지 않는 세면대가 있었지요. 물을 고이게 하여 사용하려고 골프공 하나씩을 준비해 오라고 했어요.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할 때 골프공이 물을 막아주니 편리하더군요. 이런 정보는 참 중요합니다. 화장실 사용은 기차가 역을 벗어나 속도를 낼 때 차장이 문을 열어주어야 사용할 수 있답니다. 화장실을 막은 시간에 배탈이 나거나 급한 볼일이 생기면 큰일입니다. 기차는 방 하나에 아래층에 침대 두 개, 위층에 침대 두 개가 있고 침대를 들면 그 아래 공간에 짐을 넣게 되어 있는 침대 열차였지요. 양쪽 침대 공간에 탁자가 있어서 아래층 침대를 의자 삼아 두 명씩 마주 앉아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며 바깥 경치를 구경할 수 있어요. 방문을 열면 좁은 복도가 이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됩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 경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들이 휙휙 빠르게 지나갑니다. 기차 객실에서 일행 중 한 분이 카페를 차리고 손님을 받는다며 분위기를 잡습니다. 이런 이벤트성 발상이 동반자들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듭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씩을 얻어 마십니다. 슈퍼에서 샀던 배추와 오이를 내어 밤마다 조금씩 선을 보였더니 여행지에선 귀하고 좋은 음식이라며 다음 기차를 탈 땐 따라하겠답니다. 19시간 탄다던 기차는 4시간이나 더 늦게 이르크츠크에 닿았습니다. 이르크츠크에는 몽골과 러시아, 중국을 잇는 길목의 도시, 러시아의 파리라고 하는 역사, 문화, 대학이 13개나 있는 교육도시이며 바이칼 호수가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1825년 당시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6,000km나 넘는 이 멀고도 추운 곳으로 유배를 온 데카브리스트 난의 주동자인 귀족 청년 장교들은 이런 동토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땀 흘린 대가로 이루어낸 유럽풍의 도시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다차라는 작은 별장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에 그 다차들이 눈을 폭폭 덮어쓰고 동화나라같이 예쁘게 누워 있었습니다. 바이칼 호수의 전설은 이렇습니다. 옛날 바이칼이라는 자상한 아버지가 있었지요. 그에게는 너무나 예쁜 단 하나의 딸 앙가라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앙가라는 예니세이란 멋진 청년을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 바이칼은 딸의 사랑을 빼앗는 예니세이가 싫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잠든 틈에 예니세이를 만납니다. 어느 날도 앙가라는 아버지가 잠든 틈에 예니세이를 만나러 갔지요. 잠에서 깬 바이칼은 화가 나서 수면에 거센 파도를 일으키고 커다란 바위를 앙가라의 뒤통수에다 던졌어요. 앙가라는 목에 돌을 맞고 쓰러져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세요. 물을요. 아니, 난 너에게 눈물밖에는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죽어간 앙가라는 강물이 되었어요. 앙가라 강은 천년을 예니세이 강으로만 흘러갑니다. 바이칼이 던진 바위 샤만스키 감에는 알혼 섬에 있어요. 몽골어로 자연을 뜻하는 바이칼 호수는 두껍게 얼어 있었습니다. 2500만 년이나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호수, 수심 1742km로 가장 깊으면서 가장 많은 물을 담은 세계 최대의 호수, 전 세계 강물의 20%, 러시아 강물의 90%, 330개의 강물이 흘러들어와 바이칼 호수를 만들고 앙가라강 하나로 흘러나가는 호수 안에 27개의 섬을 가졌습니다. 유명한 알혼섬에는 많은 신을 믿는 사당들이 이어져 있다 하는데 가보진 못했어요. 몸을 담그면 10년이 더 젊어진다는 이렇게 꽁꽁 언 바이칼 호수에서 손가락 하나도 담글 수가 없었어요. 여름 8월에는 바이칼을 한 바퀴 도는 환 바이칼 열차가 다닌다지요. 시베리아의 진주로 불리는 바이칼 호수에 사는 동식물을 모아둔 자연사 박물관에는 많은 동식물의 표본을 전시했습니다. 수족관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바이칼의 물범도 보았지요. 뚱뚱한 놈이 날렵하게 헤엄을 잘토 치더군요. 바이칼 호수 위 얼음 궁전은 규모도 크고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그 앞 스케이트장에는 추위 때문인지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요. 발렌타인데이라고 재래시장 샤먼은 드문드문 문을 열었어요. 바이칼에 사는 물고기 오물이라는 꽁치처럼 생긴 고기는 말리거나 훈제를 해서 팔았습니다. 바이칼은 호수 바닥이 꽁꽁 얼고 얼음이 쩍쩍 갈라져 있고 그 갈라진 틈 속으로도 또 얼음이 보이는 끝없는 얼음판의 호수 위를 가만히 걸어보았지요. 간혹 부릉부릉 전동차가 얼음판 위를 냅다 달렸답니다. 그래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너무나 단단한 얼음 호수였어요. 딸치 민속촌은 바이칼 호수를 바라보고 지은 전통 가옥입니다.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곳, 자작나무 공예를 하는 집, 옛날 접시들을 모아둔 집,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 아름답고 한적한 하얀 눈 덮인 딸치 민속촌에는 관광객이 드문드문 오고 갑니다. 이르크츠크에 있는 즈나멘스크 정교회 사원으로 구경을 가기 위해 일단 밥을 먹습니다. 외투를 벗어 맡기고 들어가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었어요. 거기서 볶음국수를 먹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불을 보고 얼어붙은 전설의 앙가라강을 걷다가 알렉산드로 3세의 검은 동상도 보고 그레고리안 성가가 울려 퍼지는 성스러운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미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를 눈물이 그렁그렁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성당을 가득 메우고 하늘로 피어오르는 향냄새, 성당 구석구석에 놓인 이콘화들, 아기 예수를 아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상은 무척 감동입니다. 가만히 기도를 피어올리며 살아있음이 매일매일이 감사한 날이오니 하느님 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습니다. 성당에서 나와 반쪽 다리 하늘에 걸려있는 반야 사우나로 갑니다. 흐릿한 달빛이어서 그런지 별은 더욱 새파랗게 빛났습니다. 물을 끼얹으면 김이 솟아올라 따끈따끈해지는 사우나를 체험한다고 바이칼 호수에서 얼었던 몸을 녹이러 사람들이 사우나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식당을 겸한 사우나였어요. 심하게 오르는 변도선 열 때문에 사우나는 하지 않고 나는 대형 배치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긋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은은히 타오르는 불빛과 탁탁 소리를 내며 타는 발각 불은 정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지요. 그 식당의 불고기와 바이칼의 오물 요리는 정말 맛이 있었답니다. 이제
노보시비르스크로 가는 32시간의 기차를 타야 합니다. 기차를 탈 때까지 시간은 넉넉했지요. 30시간 넘게 탈 기차 안에서 서너 끼니를 먹어야 하므로 바나나, 오이, 배추 등등을 슈퍼에서 샀습니다. 한국산이 많았지만 햇반은 없었어요. 깊은 밤에도 기차는 역에서 쉬고 손님이 타고 내립니다. 간간이 서는 간이역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집들은 동화 속 나라처럼 눈에 폭폭 쌓여 있습니다. 잠자는 땅. 겨울의 시베리아는 정말 마른 가지만 앙상한 끝없는 자작나무 숲과 눈 덮인 광야와 허술한 나무집에 정다운 연기가 피어오르고 두껍게 눈이 덮이거나 길게 고드름을 달고 있는 집들을 보게 됩니다. 고요 속에서 기차 여행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경치를 보며 지난 시간을 생각하고 앞으로 닥칠 일도 생각해보는 여행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것도 자칫하는 순간 놓쳐버리는 것을 깨닫는 여행입니다. 객차와 객차 사이에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쪽은 정말로 혹독한 주위였습니다. 창문은 꽁꽁 얼어붙어 뽀얗게 성에가 끼어 있어서 밖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성에를 입으로 호호 불어 녹이고 그 창문 구멍으로 바깥 경치를 사진 찍었습니다. 예쁜 궁전 같은 집이 피사체로 잡혔지요. 모두들 그 사진을 보고는 감탄하여 한 번씩 시도해 보았지만 딸리는 기차 안에서 쉽진 않았어요. 성에 낀 그 미묘한 구멍에 예쁜 요정의 집이 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노보시비르스크에 닿았어요. 여행의 중간 지점인 노보시비르스크는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노보라는 말은 영어로 new라는 뜻인데 새로운 시베리아를 뜻하는 서시베리아의 주도입니다. 이 도시는 1893년 오부강을 지나는 철도로 시베리아의 거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과학의 도시 아카뎀 고르독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 1957년 기술과학 중흥을 위한 대규모의 교육과학 타운을 만들어 학문의 요람으로 발전시킵니다.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한 길을 들어가니 쾌적하고 한가로운 대학 도시가 나옵니다. 건물 안 넓은 강당에는 컴퓨터를 앞에 둔 학생들이 3355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러시아의 느낌과는 많이 다른 젊고 발랄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곳 전통 가게에서 러시아의 전통 인형 마트리오시카를 구경합니다. 하나의 목각 인형 안에 다른 크기 순으로 똑같은 인형이 들어있답니다. 러시아는 예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곳곳에 공연장이 있고 사람들은 자주 극장에 갑니다. 한가리 사람이 작곡을 하고 1915년 독일 사람이 극본을 쓴 실바라는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화려하고 멋진 무대가 펼쳐졌지요. 말을 모르니 못 알아들어도 줄거리를 알 수 있는 걸 교수님이 골라준 겁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뮤지컬이었어요. 철도 방문관으로 갔는데 막상 우리가 보고 싶었던 한 번 타는데 1,000만 원 넘는다는 황금 열차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응접실, 이발소, 미용실 등이 있고 술, 음식 등 최고로 손님을 모신다는 소문난 고급 열차는 전시장에 세워져 있었으나 안을 보여주진 않았지요. 수십 년을 달리다 멈춰선 기차들, 석탄을 떼며 달리다가 기적을 울리며 달리다가 건장한 심장과
건장한 발을 가지고 씩씩하게 달리던 기차가 이제는 늙고 병들어 박물관의 전시품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왔던 기차도 어느 날인가는 이곳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되겠지요. 우리가 탄 기차에 사인이라도 해둘 걸 그랬다고 실크로드 초원로에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말하며 왁자하게 웃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해변이라고 말하는 오브 강변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라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는 놀이동산 같았지요. 해가 막 떨어지는 시간인데 무지무지 추웠습니다. 사진을 찍느라고 손을 조금 내밀자 금방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은 추위였습니다. 모자도 꼭 써야 하고 장갑도 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오부강 다리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해가 진홍색으로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정말 잊지 못할 장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외투는 벗어 맡겨야 합니다. 옷을 걸어두는 장소와 받아 거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번거로운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실바 공연을 볼 때 감기 때문에 외투를 입고 본다고 해도 절대로 통하지 않았고 옷표를 잘못 주어서 다른 사람이 옷을 바꿔가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고려인들이 김치를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이곳 고려인들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예카테린부르크로 가는 21시간짜리 세 번째 기차를 탈 때는 고려인들이 만든 한국 음식 도시락을 주문하여 기차에 실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에겐 밥과 김치가 제격입니다. 식당 차에서 즐거운 식사를 마친 후 각자 4명씩 기차 객실에 앉아 장박 경치를 구경합니다. 자작나무에 눈이 덮인 장박 경치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했어요. 기차를 타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보려 했는데 눈은 오지 않고 반쪽 달이 환하게 내려 비치고 있었어요. 세상은 모두 좋은 건 없는 겁니다. 달이 뜬다면 눈이 안 오고 눈이 펑펑 온다면 달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노프가의 슬픈 사연이 담긴 예카테린부르크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우랄 산맥의 도시랍니다. 제일 처음 본 것은 유럽과 아시아 경계에 세워둔 드높은 첨탑 오베리스크였습니다. 두 발을 양쪽 경계에 놓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한 발은 유럽, 한 발은 아시아. 한 지점이 그렇게 다르게 구분이 되는 건 참 생경한 경험입니다.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부족한 인간들이 굳이 유럽, 아시아를 구분하는 건 더덥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가 바로 거기였으니까요. 그리고 10월 혁명 사건 후 1918년 니콜라이 2세와 가족들이 비밀리에 매장된 피의 사원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사진으로 동상으로 만들어져 사원에 들어있는데 권력이 뭔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간 북위 60도의 고위도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성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 왕이 황무지에 건설한 계획도시인데 어디를 갖다 대어도 아름다운 엽서의 그림이 나오는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랍니다. 네바강 하구의 101개의 섬, 50개의 다리,
북방의 수도라 불리는 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여자들의 교육기관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스몰리 사원을 보았어요. 카잔 성당에서 작은 촛불을 켜고 바실리 섬의 등대와 토끼섬 요새에서 가장 높은 첩탑도 보았지요. 금빛 찬란한 탑 꼭대기엔 천사가 달려 있었어요. 그곳에 표트르 황제의 작은 오두막이 있지요. 예르미타즈 박물관은 1762년에 지은 로코코 양식의 겨울 궁전입니다. 1056개의 방, 117개의 계단, 2000개가 넘는 창문, 건물의 지붕 위에는 170개가 넘는 조각상이 있어요. 1764년 예카테리아 2세가 서구로부터 226점의 그림을 들여온 이후로 현재 360만 점의 전시품이 있는 세계 최고의 박물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조각을 보는 건 흥미로운 일입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이곳은 남의 나라에서 뺏어온 그림이나 미술품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모스코바 강을 중심으로 스탈린 양식의 첨탑이 솟은 건물 7개가 있는 특징의 도시 모스코바로 왔습니다. 크렘린 궁전 안의 성당들과 무기 박물관에서 왕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보았고 붉은 광장에서 새로 단장된 바실리 사원 안으로 가보았어요. 동글동글한 지붕이 여럿 모여있는 바실리 사원은 모스코바의 대표 건물이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로 알려진 푸시킨의 동상을 보고 트레치아코프 미술관에서 대표적인 러시아 작가들의 그림을 보았어요. 흔히 보던 그림은 아니었지만 역동적이고 섬세한 묘사가 퍽도 아름다웠답니다.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주 러시아 대사님을 접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모스코바에 주재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 마침 일행 중 여권을 잃은 분이 계셨는데 대사님 덕분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모스코바의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서울 지하철은 저리 가라 할 만큼 많은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을 볼 계획이었는데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스코바의 지하철을 타고 차가 너무 막히는 극장까지 가서 웃돈을 주고 암표까지 샀는데도 목이 아프게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페라를 보았지요. 오페라의 무대는 현대적이었고 소리도 아주 좋았답니다. 공연을 다 보고 대사님이 사주시는 한국식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행운이었답니다. 사람은 꿈꾸어 오던 것이 현실이 되면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곳에는 항상 피와 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와 문화, 그것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길을 따라 사람들이 또 오고 갔습니다. 이 시베리아에 한국의 얼을 심으려 애썼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고 지금 러시아 곳곳에 카레이스키 음식이 대중화되듯이 우리의 말과 문화 그 무엇이라도 많이 이곳에 심는 것이 진정한 오늘날의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의 들소들 나네와 나를
성